웨슬리안 신앙을 추구하는 국내 6개 교단 대표들이 모여 교회와 사회를 섬기는 협의체를 출범시켰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와 녹색교회가 사순절 기간을 맞아 그리스도인들에게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을 제안했습니다. 서울 대치순복음교회와 구TV가 천사지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국 100개 가정의 아동 및 청소년을 선정해 지원에 나섭니다. 30년 전 지역을 섬기고 선교하기 위해 뿌리 내렸던 미국 뉴저지의 한성개혁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경북 울진군에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웨슬리안 신앙의 흐름에 속하는 교단들이 모여 한국교계 전체에서 유익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협의체를 출범했습니다. 감리교를 설립한 존 웨슬리의 신학과 신앙을 추구하는 6개 교단이 속한 웨슬리안 교단장 협의회입니다. 초대 회장은 이영훈 목사가 맡았습니다. 감리교를 설립한 존 웨슬리의 신학과 신앙을 추구하는 국내 6개 교단이 한국교계 전체에서 유익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웨슬리안 교단장 협의회를 11일 출범시켰습니다. 6개 교단은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와 기독교대한 감리회,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예수교대한 성결교회, 나사렛 성결교회, 한국구세군입니다. 한국교계 전체에서 약 35% 정도를 차지하는 웨슬리안 교단은 그동안 나름의 교제와 연대는 있었지만 제도적인 기구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협의회 출범으로 교회와 사회의 건강한 연관성 확대를 이뤄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날 출범 감사 예배에서 설교한 기아성 이영훈 대표 총회장은 선교협력체, 사랑실천운동 공동체로 모인 6개 교단이 한국교회의 하나되는 모습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400만이 하나가 된다면 한국 복음화와 또 통일을 준비하는 일과 세계 선교하는 일에 큰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강원도 산불이라든지 우크라이나라든지 이런 중요한 문제들이 생겨날 때마다 우리가 뜻을 모아서 같이 협력하고 도울 것입니다. 웨슬리안 교단장 협의회는 그동안 한국교회가 교권주의나 물량주의 등으로 사회에 근심을 끼친 모습을 탈피하기 위해 6개 교단의 공동회장들이 매년 순서대로 회장을 담당합니다. 초대 회장은 이영훈 목사가 맡습니다. 협의회는 문명사적 전환기를 지나고 있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웨슬리안 신앙의 전통이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깊이 성찰하고 다른 신앙의 흐름들과 연대해 더욱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 기후위기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보전하기 위한 교계와 단체들의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와 녹색교회는 사순절 기간을 맞아 그리스도인들에게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 행동을 제안했습니다. 보도에 박재현 기자입니다. 성도들이 직접 교회 인근에 나무를 심고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를 줍습니다. 일상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제로웨이스트 운동에 동참하는 교회도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함께 동참해 나선 녹색교회들의 실천 모습들입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와 녹색교회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 이른바 제2의 수요일인 지난 2일부터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동참하기 위해 2022 사순절 공동행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를 외면할 수 없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어떤 지구 생태계 안의 평화를 위해서 기후위기 대응 이런 실천들을 좀 앞장서야 되지 않겠나라는 취지로 사순절을 특별히 집중 행동의 시간으로 잡았습니다. 2022 사순절 공동행동은 3월 첫 주부터 부활절 전까지 7주간 진행됩니다. 1주 차에는 안 쓰는 메일 정리와 같은 전력 보정 등 고통받는 지구 생태계를 위해 덜어내는 훈련을, 2주 차에는 더불어 살아가는 창조세계 묵상을 위해 교회나 직장 내 빈 공간에 식물을 키우는 등의 실천을 제안했습니다. 그 밖에 7주 차까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실천과 기도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순절 공동행동에 동참한 녹색교회는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을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이 됐을 뿐 아니라 하나씩 실천해 나갈 때마다 성취감도 느끼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의 양심에 비춰서 녹색 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해하시는 부분을 보게 돼요. 성경 속에서 점점 더 기후위기와 관련된
우리들의 반성과 회개를 고백하는 대목에 신앙 고백을 하시고 그것들을 우리 교회에서 녹색교회로서 이런 활동을 풀어내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시는 것을 듣게 되거든요.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작은 실천들이 우리의 삶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운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 서울 대치순복음교회와 굿TV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 지원에 나섭니다. 대치순복음교회가 후원금을 지원하고 굿TV가 대상자를 모집해 직접 전달하게 됩니다. 김예지 기자입니다. 굿TV는 매년 어려움에 처하거나 소외된 교회와 이웃들을 돕는 천사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굿TV는 대치순복음교회와 함께 프로젝트에 나섭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소년, 소녀 가정과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시설 보호 아동 및 청소년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치순복음교회가 굿TV에 3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대치순복음교회 한별 목사는 굿TV와 함께 사역에 꾸준히 동참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이웃에 따뜻한 온기를 전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아무래도 저 혼자 하는 일보다는 굿TV가 하면은 대한민국 전체의 많은 소년, 소녀 가장들에게 그들을 이렇게 발굴해내고 그들에게 이렇게 뒤에서 작지만 격려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굿TV는 전국 100개 가정의 아동 및 청소년을 선정해 1인당 3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천사지원 프로젝트 신청은 오는 14일부터 내달 8일까지 4주간 진행됩니다. 신청 방법은 굿TV 대표 이메일로 장학금 신청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522-5221로 문의하면 됩니다. 굿TV 뉴스 김예지입니다. 미주 한인교계 소식입니다. 미국 뉴저지의 한성개혁교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30년 전 선교를 위해 이곳에 뿌리 내렸던 교회는 오랫동안 터를 지키며 지역을 섬겼습니다. 뉴욕에서 전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한성개혁교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6일 오후 5시 오직 예수를 주제로 성전 봉헌 감사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 언약교회 김종국 목사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 30년 전과 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면서 먼저 옆에서 한성개혁교회를 지켜본 바 교인들과 교회가 30년 동안 한결같은 믿음을 보여줬다며 감개무량하다고 밝혔습니다. 30년 동안 우리 한성교회 온 성도님들 걸어왔던 그 걸음걸음 정말 믿음의 걸음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걸음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길을 걸어왔습니다. 담임 목사인 송호민 목사는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다며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와 간증이 넘치고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나온 30년 우리 일대 고재철 목사님께서 선교사가 되어라 하는 그 모토로 교회를 창립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제가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귀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해 왔습니다. 지난 30년, 이제 앞으로의 30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송호민 목사는 고 고재철 목사의 사모인 김명숙 사모에게 장미꽃 30송이를 전달하며 감사와 경의를 표했습니다. 뉴저지 한성개혁교회는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희노애락을 함께해오며 교회로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데 힘쓰는 교회,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게 하는 교회, 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굿TV 뉴욕 뉴스 전상입니다. 기독교대한 감리회 감독회장인 이철 목사가 웨슬리 나눔 재단을 통해 모금한 1억 원을 산불 피해 복원을 위해 경북 울진군에 기부했습니다. 성금과 함께 광림교회에서 준비한 구호 키트 200상자도 전달했습니다. 이 목사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것이 교회의 본분이라며 울진을 위해 계속 기도하며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겠다고 전했습니다. 감리회 측은 향후 임시주거시설에 필요한 물품을 파악해 이재민 한가정과 한 교회를 매칭해 지원하는 운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의 다음 회기인 107회 총회 부총회장 선거에
치유하는 교회 김은식 목사가 예비 후보로 단독 확정됐습니다. 예장통합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 및 신청서 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장로호 부총회장 예비 후보로는 덕천교회 김상기 장로가 단독 확정됐습니다. 예비 후보로 확정된 이들은 총회 임원 선거 조례에 따라 곧 있을 봄노회에서 추천을 받아 107회 총회 개회 60일 전 후보 등록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실을 분야별 민관 합동위원회로 전면 개편하면서 외국인에게도 문호를 개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를 비우고 집무실을 정부 서울청사로 옮겨 광화문 시대를 연다는 구상입니다. 이는 제왕적 대통령제 해체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현행 법률상 국가안보 관련 분야가 아니면 외국인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민간인 자격으로 대통령 직속위원회에 들인다면 외국인도 보안, 기밀 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경북 울진과 강원도 삼척을 중심으로 한 동해안 산불이 피해 면적으로 관련 통계가 있는 1986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가 됐습니다. 중앙재난대책본부는 동해안 산불로 인해 11일 오전 6시까지 2만 4천여 헥타르의 산림 피해가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83배, 축구장 3만 3,600여 개를 모아놓은 넓입니다. 11일 기준 울진과 삼척 지역 산불 진화율은 75%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 없이도 코로나19 확진으로 판정할 수 있게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의료기관의 신속항원 검사가 양성일 경우 바로 PCR 검사 확진자와 동일하게 격리와 재택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보건소에 확진 판정 문자를 기다릴 필요 없이 검사 후 바로 호흡기 진료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60세 이상은 먹는 치료제 처방을 바로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음식을 섭취하면서 하루 16.3개의 미세 플라스틱을 먹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인위적으로 제조됐거나 플라스틱 해양 쓰레기 등이 미세하게 분해돼 만들어진 5mm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 입자를 말합니다. 식약처는 지금까지 알려진 미세 플라스틱의 독성 정보로 분석할 때 이 정도의 섭취량은 건강상 영향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조리 전 해조류를 세척하고 바지락 등 조개류를 해감하면 미세 플라스틱 상당량을 제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TV 뉴스 한나은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최근 두 차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개발 중인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최대 사거리 발사를 앞두고 성능을 시험해보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 시험이라고 주장한 것을 반박한 의견입니다. 한미 양국은 향후 북한이 이 ICBM을 우주 발사체로 가장해 최대 사거리로 발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이 2018년 4월 천명한 핵 ICBM 시험 발사 유예, 즉 모라토리엄 조치의 폐기가 임박해져 한반도의 긴장감이 더 고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제금융협회 IIF는 러시아 경제가 올해 15% 역성장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2022년 러시아의 지난해 대비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기존 예측치 3%에서 18%포인트 낮아질 거란 예측입니다. 현지 시간 10일 외신들에 따르면 IIF는 서방 제재의 여파로 금융 여건이 급격하게 긴축될 것이라며 이는 심한 경기 침체의 신호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전쟁이 심화하면 러시아 에너지 불매 운동이 추가로 일어나 러시아의 경기 침체가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유럽연합이 2027년까지 러시아산 화석연료로부터 독립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10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트위터 게시글을 통해 프랑스 베르사유에서 개최된 비공식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부 대표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EU가 러시아산 화석연료 의존도를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여 독립하는 방안을 추진하려 한다며 회원국의 동의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1,000명을 넘기면서 제로 코로나 방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중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100명으로 집계됐다고 관영 글로벌 타임스가 11일 전했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선 건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2월 이후 2년여 만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31개 성 가운데 절반이 넘는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증상 감염자와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굿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내일은 대체적으로 흐린 가운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밤에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비가 시작돼 월요일까지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집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9도, 강릉 15도, 대전 20도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22도, 부산은 17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국교회가 대사회를 향한 섬김의 외연을 확장하는 연합체를 출범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이나 전 세계적 위기 사태를 위한 지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활동을 잘 펼쳐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